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00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죠. 문제집은 500페이지. 자, 저번주에 사학기획 승인을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을 합니다. 노트는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강의노트 53페이지에 등록이라는 게 있고, 등록을 하고 나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후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할 때는 공사계획을 신고해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사용검사를 받죠. 여기서 첫 번째가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근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었죠. 그래서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두 번째는 한옥, 이런 것들은 50호부터.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이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 50호부터,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미만일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허가받고 지을 수 있다는 거. 뭐 아마 요 정도까지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자, 사업계획 승인 원칙은 지자체 장이합니다. 지자체 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 지자체 장을 면적을 가지고 구분해 보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시, 도,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라고 해서 첫 번째 보면은 국가나 주공이 사업을 할 때,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역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공 의무기간 및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해서 승인받고 나서 착공은 원칙은 5년 안에 해야 되죠. 5년 안에.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단지 전체 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공구별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에서는 역시 똑같이 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2년 내에. 그 다음에 5년짜리 집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착공 의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이 되는 건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착공 안 했을 때 이 5년짜리들만 연장이 되고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가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더라도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80% 이상의 권원, 근데 등록 사업자와 사업을 같이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대신 권원을 확보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를 했을 때, 이럴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하면 착공을 못하겠죠. 해서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소유권에 대해서 하는 게 매도 청구. 이 매도 청구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95%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모든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0% 이상, 95% 미만이다 이럴 때에는 원주민을 제외하죠. 이때 원주민이라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시가로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 자, 문제 한번 보죠. 500페이지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나 주공이 시행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국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래서 국가는 공공이니까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는 민간인데 이런 사람들은 50%로 초과 출자하면 안 되죠. 이 50% 초과 출자라는 건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니까 공공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28번. 마찬가지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 보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뒤에 건 볼 필요도 없이 주공이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도 비광역시 시구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비광역시 시구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라는 건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라는 거죠.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해서 국장이 지정하시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국장이 지정고시도 했으니까 여기서는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 29번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 환경을
주거 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 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도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소리고 공구를 분할하지 않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단지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착공을 해라 이 말이죠. 근데 공구별로 했을 때는 최초의 공구는 똑같은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에 공구를 분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은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그래서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30번. 도시형 생활주택 50세대의 주택을 건설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죠? 공동주택을 50세대, 30세대 이상 건설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생 중에 뭐 모든 도생이 아니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이고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그러한 때 50세대 이상. 오케이.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이면 되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 이런 거 지워버리십시오. 행정법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자, 여기 보면은 공공 이 공공이 주택법에서 공공이라고 하면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입니다.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틀린 게 5번이고 31번 옳은 것.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죠.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20세대 미만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세대죠. 기준이. 기준은 30호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죠. 5년짜리들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 것들은 승인받고 나서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제외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으나 90일이 아니라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은 5년. 5년. 그 다음에 32번. 사업주체 A는 승인권자 B로부터 공구를 분할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서 1번. A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건설을 공급할 수 있다. 네, 공구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죠. 그 다음에 A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이럴 때에는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A가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B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죠. 5년짜리들은 착공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지만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2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더라도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3번. 사업 주체가 공사 착수 기간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사 착수 기간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죠. 5년짜리들은 취소할 수가 있지만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착공을 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가 없죠.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더라도 분양 보증을 받은 사업은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죠.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서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건설 이 중간에 이게 하나 튀어나왔는데 이런 건 뭐냐면 30호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 이럴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완화받은 용적률의 30% 이상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을 국장, 뭐 시도지사, 주공, 지방공사 등에게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임대주택 이걸 선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단지 안에 있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뽑기해서 임대주택을 선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라고 하면은 나쁜 동, 나쁜 호수만 줄 것 같아서. 그래서 해당 주택 단지 안에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때에는 시, 도지사가 우선 인수를 합니다. 우선 인수. 그 다음에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뭐 건축비는 참고로 보시고 택지비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부대 그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래서 완화받은 용적률에다가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을 지어서 국장, 시도지사, 주공, 지방공사 등에게 공급을 하고 그 공급받은 주택을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은 지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 외에서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조합일 때에는 조합원에게 주고 남은 걸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을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그게 바로 30% 이상 60% 이하입니다. 그래서 60% 이하라고 했는데 30% 이상 60% 이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장, 시도지사, 주공, 지방공사에게 공급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우선인수.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장, 시도지사, 주공, 지방공사에게 했고 4번에 죄송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안 산다고 하면은 인수자 지정을 요청. 그 다음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 가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라고.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35번 소유권 확보랑 뭐 매도 청구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이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데서는 80% 이상의 권한. 그 다음 3번.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원칙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공이죠? 공공도 역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아니죠. 매도 청구를 하니까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이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가 아니고 모든 소유자에게 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이죠. 95% 이상 80% 이상일 때는 원주민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매도청구할 때는 시가로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95% 이상 모든 소유자에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원주민은 빼겠다라는 거죠. 원주민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대상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현재 곤란할 때에는 특별한 공고 절차가 없이가 아니라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를 하죠. 나타나라 하고 나서 30일이 지났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 4번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 매도 청구라는 거 공시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라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고 절차 없이가 아니죠. 두 차례 이상 공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감정가를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후 즉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매도 청구를 할 때에는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은 시가로 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하고 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번 95% 이상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했을 때에는 모든 소유자에게 그 다음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25%한테 할 수 있는 게 매도 청구.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그 뒤에 숫자들 바꿔놨죠.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터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가를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8번 간선시설의 설치인데 요거는 뭐 우리 요약집에는 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뒤쪽에 어디 나와 있는지 그냥 노트로 보죠. 간선시설의 설치는 우리 노트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간선시설은 원칙 사업 주체가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대지 조성사업은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 그 다음에 우체통은 국가가 사용 검사 1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설치 의무자들이. 근데 설치 의무들이 설치를 안 하면 사업 주체가 직접 설치를 하고 그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상환 기간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간선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38번 문제 틀린 것이라고 되어있죠.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걸 간선시설이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업주체가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설치 의무자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간선시설을 무조건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것들이 있죠. 예외적인 것들이. 도로 및 상하수도는 지자체, 그 다음에 이것도 근데 3번에도 도로나 상하수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100호나 100세대 16,5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을 좀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4번에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자가 설치. 그 다음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 1까지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설치 의무자가 자기 부담으로. 그 다음에 39번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원칙 사업 그 설치 의무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를 하는데 그 지자체는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국가가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 공급하는 자와 요청한 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선로 땅 밑에 묻어달라는 거죠. 이럴 때에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지구 밖의 기관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만 두십시오. 그 다음에 간선시설을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해줘야 분양을 할 텐데 공급을 할 텐데 소유권 이전을 해줄 텐데 요거 입주가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그 간선시설을 사업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비용 상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40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요것도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노트에는 56페이지 요거는 요약서에 있습니다. 자,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거죠.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원칙 경쟁 입찰을 해야겠죠. 당연히.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사유가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 이럴 때에는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는 거. 우선 매각이나 임대.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서.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매각한 건 환매 요구,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얼마 안에 안 하면? 2년 내에 안 하면 임대한 건 취소하고 매각한 건 환매해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보면은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조합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를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 매각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부터 2년 내에, 1년이 아니라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한 건 환매 요구,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1년이 아니라 2년이죠. 그 다음에 4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는 채비지의 50%까지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채비지 양도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로 하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사용검사가 나오죠. 사용검사는 요쪽에. 자, 원칙 사용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했을 때는 사용검사도 국장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했을 때에는 사용검사도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자체장이 했을 때는 사용검사도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자, 그때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을 하는 거죠. 다만 이 사업주체가 파산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파산했을 때는 첫 번째 보증자, 뭐 보증인 이런 사람들 이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이었거나 보증인도 파산했을 때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 입주예정자뿐만 아니라 시공자까지도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검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를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사용승인은 7일, 사용검사는 15일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사용검사도 공구별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구는 용어에 정해서 나왔지만 착공신고랑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따로 했으니까 공사 완료도 따로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검사도 따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별 사용검사라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조건의 미이행일 때, 그래서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임시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임시사용승인은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사업주체, 자, 41번 문제. 사업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네. 원칙은 사용검사 받고 건물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보이죠. 미이행. 미이행일 때는 뭐별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파산했을 때 보증자나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7일이 아니라 15일. 14일도 아니죠. 15일.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는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사용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원칙은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사용검사는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2번.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시공 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건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라고 바꿔야겠죠.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주체가 파산했을 때는 보증자가, 근데 보증인이었거나 보증인도 파산했을 때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를 대신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세대별 입주 예정자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 대장 등재 및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여기. 사업주체가 파산했죠. 그럼 사업주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주체 명의로 원래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그 보존등기를 한 사업주체로부터 우리는 입주자들은 이전등기를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사업주체가 파산하는 바람에 이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보증인이나 입주 예정자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맞고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4일도 아니고 15일, 7일도 아니고 15일, 14일 아니고 15일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은 7일, 주택법에서 사용검사는 15일. 그 다음에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요거는 20일인데 참고로 봅시다. 그 사용검사를 받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의제가 되죠. 그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20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주택은 임시사용승인을 할 때 동별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임시사용승인을.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전이라도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은 동별로. 이렇게.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공자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면은 여기 사업주체가 파산했죠. 파산했을 때는 보증인이랑 입주 예정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을 때 시공자가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파산했을 때는 시공자는 뭐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자, 임시사용승인할 때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주택건설사업의 완료 전이라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의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이 나오죠. 공급은 여기 노트는 57페이지 이하에 나오죠. 자, 요거 살짝 좀 지워보고.
우리는 공급을 할 때, 자, 이렇게 아파트를 이제 건설하는 절차를 배웠으면은 이렇게 지어지는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해야겠죠. 공급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선분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 공급의 시기가 착공과 동시에 내지는 착공하고 나서 초반에 일정 비율 정도 이 공사 진척률이 있고 나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요 시점에 착공하고 나서 공급을 하는데 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주체는 먼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일간신문 등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거죠. 다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뭐 신고해도 됩니다. 이렇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 그 다음에 이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청약을 넣고, 그 다음에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겠죠. 자, 계약하는 시점에서도 아직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중도금을 열심히 넣다 보면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우리 명의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사업주체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라는 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입주 가능일. 이러한 절차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공급의 절차에서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면 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분양가 상한제 내지는 뭐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에는 해당 사실을 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든지 뭐 공급지서 교란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분양가 상한제부터 좀 보죠. 분양가 상한제는 크게는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공공택지는 전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민간택지는 누가 지정하죠?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곳. 해서 이게 뭐 시험에 주로 나왔던 건데, 첫 번째가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심의 의결한 공동주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얘네들이 공공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공공성의 요건이라는 건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주택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공성의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세대수나 면적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면적은 2만 제곱미터 미만, 세대수는 200세대 미만일 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는 개정사항으로 해서 프린트로 아마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주택법에 개정된 내용들 요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라는 건 크게 택지비와 분양가의 구성요소에는 택지비와 그 다음에 건축비로 구성이 되죠. 택지비와 건축비. 택지비, 건축비 중에서 이 건축비는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둘 다
기본형 건축비라는 걸 적용합니다. 기본형 건축비. 해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둘 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택지비에서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공급가격, 즉 사업주체가 사들인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지만 민간택지에서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감정가. 다만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경공매 낙찰가격 내지는 법인장부 등에서 증명이 될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했을 때 이럴 때에만 매입가격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정하는 사람이 민간택지는 국장 그리고 거주 의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거주 의무는 우리 노트에서 잠깐 확인을 좀 할까요? 그래서 61페이지가 아니라 58페이지 이것도 아마 거주 의무도 요약서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없구나. 자, 일단 노트를 보겠습니다. 노트를. 노트에 보면은 58페이지에 3번에 거주 의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그래서 보면은 1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내에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해서 1번에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무원한테 특공 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거주 의무자가 일일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 이내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주공에게 해당 주택을 매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내가 팔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반드시 주공에게 매입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을 받거나 거주 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주공이 매입을 하죠.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비용을 지급한 때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바로 뭐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6번, 5번에 거주 의무자는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는데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전매 기간 중 잔여 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거주 의무 기간 중 잔여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최대 전매 제한 기간 뭐 뒤에 전매 제한이 나오겠죠. 그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최대로는 10년까지 요거 전매를 할 수가 없고 소유 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로 5년인데 이 중에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 사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럴 때에는 남아있는 8년, 3년 이걸 주공으로부터 이 주택을 매입한 갑이라는 사람이 싸그리 승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사람도 전매가 안 되고 이 사람도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예. 해서 뭐 요런 것들 됐고 그 다음에 뭐 적용 대상 지역 숫자들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세 개가 다 지정하는 절차랑 해제하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죠. 다만 지정하는 사람이 약간 다른데 여기 보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하죠.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은 다시 국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할까요? 의견 드릴까요? 의견.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는 지정할 수 있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협의. 그리고 자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분양가 상한제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먼저 공고를 합니다. 공고. 공고를 하고 나서 여기 지정한 사람이 공고를 하고 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승인 신청을 한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공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지정의 절차. 그래서 지정하고 나면 공고하고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이 이러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이게 지정의 절차죠. 아까 한 단 빠뜨렸는데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사람은 민간 사업 주체만. 공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따로 하지 않죠. 그냥 공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해제를 할 때.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심의를 거쳐서. 자, 아까 빠뜨렸는데 뭐 지정할 때도 심의를 거칩니다. 지정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를 할 때도 심의를 거치는데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얘는 40일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40일. 그래서 요청을 받았을 때는 40일 내에 결과를 통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 해제 사유,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거. 요게 투기 가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는 절차랑 해제하는 절차가 똑같다는 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보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 풀면서 모자란 부분들 보충을 한번 해보죠. 516페이지.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안 받죠. 방금 했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람,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사람은 민간 사업주체지 공공 사업주체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2번. 그래서 1번 틀렸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이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향후 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4번에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그 다음에 사업주체 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줘야겠죠. 더 좋은 걸 해준다 하더라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번.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점 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렇죠? 주택 공급 질서, 주택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몇 순위자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2번.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구체적인 명세, 산정 방식, 감정 평가 기간 선정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만 두십시오. 3번.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 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그리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이죠.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걸 입주자 저축이라고 하죠. 청약통장.
그래서 예전에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던 걸 지금은 하나로 통합을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는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국장이 지정해야 이런 게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무조건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한다라는 거. 오케이. 2번, 공공택지 외이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역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택지 외이택지, 즉 다른 말로 민간택지에서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3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 촉진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죠. 층수랑 높이 다 틀렸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가 나오는데 그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 우리 해설해 보면은 박스 안에 1번 공공택지는 무조건 적용하고 공공택지 외이택지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만,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1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2번은 경제자유구역, 3번은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그 다음에 리을 해서 공공성의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이랑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했죠. 그 공공성의 요건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51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리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해서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이 공공성의 요건이 다 안 갖춰져 있는데 공공성의 요건은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를 해야 되고 건설하는 주택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정비사업으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랑 세대수가 정비사업에서 요거 이 정비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랑 세대수, 면적은 2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세대수는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여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러한 면적이랑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는 정비사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틀린 것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으로 면적, 세대수 등은 대통령 요건에 영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공공성 요건 다시 하죠. 보면은 정비사업은 공공성 요건이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해야 한다. 이게 공공성의 요건. 그리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이랑 세대수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면적 요건은 2만 제곱미터 미만, 세대수는 200세대 미만, 요걸 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2번, 주공 또는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이지 택지개발사업은 여기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게 2번. 그 다음,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 택지비와 건축비. 그 다음에 분양가격 구성 항목 중 건축비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즉 기본형 건축비로 합니다. 기본형 건축비. 그 다음에 사업 추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에 대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요거는 옛날에 나오던 건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이건. 여기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일간신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죠.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아파트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시하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건데, 자, 이쪽에 보시면 공공택지랑 공공택지 외의택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가격을 사업 주체가 공시를 합니다. 사업 주체가. 근데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네 가지를 공시하고 여기서는 일곱 가지를 공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모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서는 사업 주체가 공시를 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한다. 해서 5번 지문에 보면은 사업 주체는 분양가격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즉 공공택지니까 앞쪽에 사업 주체가 공시를 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죠. 공공택지는 사업 주체가 공시를 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번 문제. 거주의무 틀린 것인데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까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한 인근 주택의 매매거래가격 비율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최대 5년. 그래서 거주의무기간은 우리 노트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노트의 58페이지에 우측의 하단의 구석에 보면은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공공택지랑 공공택지 외의택지로 구분해서 공공택지의 경우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때는 5년까지 100% 미만일 때는 3년까지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때는 3년 100% 미만일 때는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거무주 의무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 이내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주공에게 매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주공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 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이자 비용 정도를 지급한 금액 매입 비용을 지급한 때 지급한 날에 주공이 해당 주택을 취득을 하죠. 그리고 주공은 직간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는 사람은 전매 제한 기간 중 잔여 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고 거주 의무 기간 중 잔여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을 거주해야 한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럴 때에는 주공이 그 주택을 우선 인수를 해야 되고 주공만 인수를 할 수 있고 주공이 이 인수한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주공으로부터 갑이 그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주택을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은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 남은 전매 제한 기간 동안 그 전매 제한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공으로부터 매입한 사람. 이 사람.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래서 주공은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주 실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6번 문제는 보지 마십시오. 이거 안 보셔줬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데 보면은 국장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거래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 도지사한테 의견을 듣죠. 그다음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자, 지정을 하고 나면 공고하고 나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이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가 아니라
20% 이상 증가한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8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